일반적인 프랜차이즈하고는 다르게 수익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리 꺼져. 아, 꺼져 있어. 아. 뒤로 가 있어. 현서 뒤로. 현서 뒤에 딱 있어. 안 보이나 혹시? 희연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지. 너 대구리가 진짜 큰데. 아씨. 우리가 문구는 못 말려. 우리 핫도그 TV 광고로 하는데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으면 지들이 하지 왜? 맞아. 어? 시청자들 하냐? 안에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질문도 준비했고 시청자분들도 있는 질문을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대로 질문하러 갑니다. 네, 오늘 진짜 털리는 날이야. 네, 여기서는 편집 안 할 거고 있는 그대로 다 내보낼 거예요. 진짜. 오케이. 구리면 구리다. 그냥 댓글을 해도 안 지울게요. 우리 욕만 하지 마세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가 뭐 일단 토론부터 말씀드리면 컨텐츠를 저희가 네이버에서 다루면서 저희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또가 이런 거 뭘 하면 어떡하냐. 아, 네. 이건 사기지 않냐고 좌절을 깔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이미지까지 지금 아주 지금 타격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햄버거 하나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사실 뭐 저희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 실제로 이거 괜찮다, 창업을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댓글을 보면 창업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진짜 좀 진실을 알고 싶다. 우선 질문들을 저희가 전부 다 취합했어요. 하나도 차단하지 않고. 일단 댓글을 한번 전반적인 지금 시청자들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자 댓글 읽어보면 좋아요 10개 저런 광고 믿고 무인문고점 오픈하면 호구가 없기를. 작은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신나게. 네. 그 다음 댓글. 개인적으로 지금은 초반이라 신기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사겠지만 나중에 가맹점이 늘어나고 나면 흔해적인 매출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네. 그렇죠. 약간 지금 손에 땀나시나요 혹시? 저도 좀 나요 지금. 네, 그 다음 댓글. 이미 이렇게 영상으로 가맹점 모집하는 홍보 영상 올린 시점으로 끝이다. 오픈 이벤트를 안 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오픈만이라는 게 있는데 1호점은 고작 5일 수익으로 판단한 건 너무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댓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저희가 뭐냐? 네. 저희가 1호점 매출을 원래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오늘 그냥 다 보여드리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도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냐. 매출이 사실 제일 대표적인 질문이겠죠, 제일. 비수기와 성수기가 너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냐. 그럼 지금 따져있는 매출은 성수기 때 매출 아니냐. 그걸 가지고 전체 매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이 자료를 진짜 저희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자료라고 해도 지금 오픈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거라 연간 그 패턴을 볼 수 없지 않나요? 네. 아, 연간 패턴까지는 안 되고 한 달 정도면 저희가 패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연간 패턴인 것 같아요. 연간 패턴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무인 프랜차이즈 문구점들 평균적인 지수로 보면 보통 1월, 2월이 비수기 말이에요.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성수기 기준에 속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8월 정도는 또 비수기잖아요. 한 달, 8개월 동안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포인트가 차이가 한 2,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2, 3%면 수익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따지나요? 예를 들어 연간 평균 매출이 월 매출 2천만 원.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럼 2%가 아니고 20% 아니에요? 차이 20%. 그러니까 월별로 쳤을 월별로 때는 20%에 대한 갭 차이가 나는데 연간으로 쳤을 때는 네. 전체 수익이 2% 정도. 아, 전체 수익이 2% 월별로. 전체 수익. 네. 20%면 사실 아,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사실. 네, 그렇죠. 많이 떨어지는 거죠. 비수기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진 않네요. 차이가 있긴 있네요. 차이가 있는 거지, 비수기와 사실이야. 우리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평균 매출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장사했을 때 월 평균 얼마가 나왔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무인문구점
있고 이미 연간 패턴을 다 분석이 되어 있는 무인 문구점은 2% 3%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네. 그러면 한번 그걸 볼까요? 그 데이터를. 요즘 비수기고 성수기대가 일단 4월달 거를 보여주면 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00 정도 나왔고 아니 저 근데 여기가 어디지 저기? 이촌동이에요? 네 동부이촌 매출이 미쳤구나 여기 진짜 사람들 눈 돌아갈 만하네 그러네 여기가 이거 보정비가 빠뜨렸죠 네 저승인이라고 아 돌아갈 뻔했다 네 돌아갈 뻔했다 그러면 2월 달도 방학이잖아요 이제 매출이 2월 9일부터 네.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20일 정도 했을 때 지금 1,50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대충 풀로 영업했으면 2,200 정도 됐겠네 네 그러면 3월하고 네. 큰 차이가 없는 3월하고 똑같네요 이거랑 네. 3월하고 전국 평균 매출도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지금 이게 이렇게 는 요인이 다른 무인문구점이 아닌 문구 문말류를 창업해야 되는 이유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일단 고객들 분석하는 초롱초롱했어 저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맞아 제품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학용품이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판 매출이 되게 높아요 그러네 그리고 식품 매출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용품이 엄청 적네 네 사무용품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낮춰서 운영을 했었는데 뭐 트렌디한 제품들을 이제 그 시기에 맞게 넣었다 말고는 또 없나요? 간소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존에 지금 무인 문구점 단순 소매점 등밖에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판만 다른 모든 같은 문화이겠죠 저희는 놀이동산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네. 구경하고 놀고 그리고 또 재밌는 좀 공간에서 볼 것들도 많고 네. 남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기존에 있는 문구점들하고 똑같이 그냥 간판 걸고 매장 인테리어 기존하고 똑같이 하고 했었는데 수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1월 매출인데 1월 1일부터 네. 1월 17일까지 운영을 한게 7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가 저희가 IM 디자인이랑 컨셉을 싹 갈아 엎은거고 그것이 실제로 매출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또 있나요 혹시 다른 그리고 이 부분에 조금 매출이 좀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중간 마진을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일부러 상품 가격을 좀 내렸었어요 타 매장들 대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여기가 조금 더 싸다 싸다 싸요? 실제로 싸였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판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는 게 중요해요 싸게 파는데 이익도 다른 문구점이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죠? 저희가 안 가져가니까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중간 마진 얼마나 뺐어요? 본사에서 몇 프로 먹어요?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본 게 8%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8% 정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8%밖에 안 먹으면 그러면 그게... 여기서 뭐가 좋아요? 나중에 야금야금 그래서 물류 마진 올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8%가 저희가 수익이 아예 없는 마진은 아니에요 네네. 진짜 거기에서 소폭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아지면 이제 저희는 월별로 이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지금 그러면 그때 순수익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게 세금이 제외된 금액들인가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네 포함되어 있죠 그게 10%가 사실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매출에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때 가맹점주가 부가세 빼고 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건 진짜 없어요 사실 이 질문이 진짜 까다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부가세 빼고 해요? 빼고 해요? 이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진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답변하셨는데 그러네 다 까주시네 네. 저희 두 번째 영상 올라가고선 얼마나 들어왔어요, 좀? 저희 오늘까지 260건 두 번째 하고서 제가 오늘까지 나오셔가지고 네. 큰 매장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히려 하지 마라 그렇게 큰 돈 들여서 할 거 아니고 저희는 딱 네. 작은 매장에서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장에서 진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포인트네요, 근데 그렇게 네, 이제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추천도 안 하고 월요일날 어제 오셨어요? 네 여기 사무실까지 오셔가지고 오 진짜? 네 저희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이걸로 구속하셔 이제 저희 컴퓨터 봐가지고 매출 가라 올리보다 더한다 올리보다 더해 아, 진짜 저 컴퓨터 안 켜졌는데 전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맞아 재밌어 점점 머리가 하얘지고 있는 거
평균적인 상권의 월세들이 보통 어느 정도 잡아요? 아까 전에는 그냥 뭐 예시로 200을 잡아놓은 거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7평대 평가의 기준에 했을 때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100에서 200 사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보증금은 1500에서 3000 사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제로변, 코너, 단판발 좋은 그런 데 필요가 없어요. 소개 한 번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찾아옵니다. 그러면 보증금 1500에서 3000 사이 월세가 100에서 200 사이. 인테리어는 얼마 들었죠 그때? 인테리어가 4천에 4,50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안에는 키오스크, 초도 상품 기업이 전판기요, 네. 바닥 천장, 벽, 전기 다 포함해서 4천에 4,500만 원. 자, 5,500 정도로 투자를 맨 처음에 오픈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미니멈이고 이거는 저는 그냥 항상 이제 설명드리는 거 좀 넉넉하게 사실 7에서 8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7, 좋은 상권이나 조금 더 매출이 나올 것 같아서 추천을 자유롭게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5,500이거든요? 네. 7천에서 보증금 빼면 5,500에서 월에 300씩 남는다고 치면 18개월이네요. 그렇죠. 1년 6개월. 네. 아, 그래서 반. 그때 미니멈으로 1년 3개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기를 추천을 하시는 거구나. 네, 이해만. 부업이면 시간이 조금 들어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평균적으로 그냥? 평일에는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네. 평균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오, 진짜 좋겠다. 이틀에 한 번 1시간에서 1시간 반. 네. 네. 이거는 내 매출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네. 매출 잘 나오는 전보다. 그럼 매일 가시길 좀 추천드려요. 그럼 신나서 가야죠. 힘들어라. 뭐 좀 전주님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한 달 정도만 운영하시면 진짜 몸에 금방 있기 때문에 네. 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와. 사실 그럼 만약에요 아니 제가 만약에 내요 사무사무를 네. 네. 네?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 뭔가 물건을 떼와서 배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어플에서만 주문 발주를 해서만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비라고 표현을 해요. 사이비? 네, 사이비. 아,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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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비는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진짜 아 여기는 이 상품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는 것들은 이제 저희랑 협의를 해서 네, 현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건 상도덕이 좀 어긋나는 거 같아요. 여기서 다 인테리어 다 해주고 다 해서 뭐 노하우 다 알려줬는데 너가 코스트코 가서 이거 잘 팔릴 것 같다고 해서 쓱 갖다 놓고 너가 프랜차이즈에서는 안 되는 행동. 감사합니다. 말 못하죠. 그다음엔 이제 세벽하는 거. 도난이 저희가 사실 전 컨텐츠에서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편집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제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캡스 이제 도난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로스가 발생했을 때 특정 금액에 대해서 캡스에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보험도 가입하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우후죽순 막 이제 가맹을 가입하게 돼요. 그 우후죽순 생겨나는 매장들이 다 잘 되게 할 수 있을 만한 여기만의 뭐 네. 전략들이 있는지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고객들 편의성을 많이 도울 예정인데 이 기능이 좀 신박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챗GPT인데 이게 이제 정주로 하여금 다음 달에 많이 팔릴 물건들을 예측을 해서 발주 넣을 때 더 쉽게 발주 넣을 수 있도록 알아서 AI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맹 정주님들의 매출이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방법. 그럼 핫도그에도 돈 좀 많이 써. 아, 그거를 이러한 이제 사업주를 위한 광고를 또 따로 진행을 할 거고 아이들에게서 놀러올 수 있게 만드는 고객들에 대한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진짜로 이제 모두 사러 가자 그러면은 모금만 요구해 하는 광고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신 거죠. 그러면 오케이.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건데 합성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가 지금 반품에 대해서는 오발주, 뭐 불량 반품은 당연히 되고 당연히 불량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단순 변신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내에는 받아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달 내에 받아준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서 이걸 100개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안 팔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반품을 한번 해주고 받아준다고요? 네. 그래서 이걸 검수는 좀 하겠다.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그거 당연히 될까? 그 정도. 근데 이게 엄청 매력 엄청난 매력이지. 그러니까 사실 엄청 이런 것들이 다 아니, 여기 있는 것들 다 반품 아니고 제공이었어요. 아, 제가 합성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 때문에 저희가 대표님하고 엄청 싸웠었어요. 네. 저희는 안 된다 파였고 네. 네. 대표님은 하자 파였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좀 제일 위험한 내용이긴 해요. 저희한테.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질문을 마지막으로 1호점 문구는 못 말려 일반 과세로 책정되셨을 때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한번 증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수익 말고 세금 낸 거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 가면 여지가 없어요. 5월에 보시면 네. 보여줄 수 있어요. 20일에 이제 13분기 그 말고 뭐 어떤 뭐 신고하려고 하는 자료라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신고 자료요? 네. 지금 세무사님한테 다 들어가 있을 거라서 그 자료들을 만약에 가능하시면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캡처로 띄워놓을게요. 아, 아 네. 네. 그건 괜찮나요? 회사에 도움이 되나요? 네.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누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냐 라는 게 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백종원이 이번에 문구점 만들었대요. 그럼 그냥 신뢰감을 가서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사기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이제 네. 대학교 MBA 과정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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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이제 스타트업을 많이 컨설팅을 했었고 그 중에 뭐 좀 잘 되는 케이스 있나요? 있고요. 거기로 컨설팅을 하셨어요? 네. 매출 1700일 때 제가 시작해서 45억 갑자기 신뢰가 그니까 올라간다. 엄마 다시 말해봐.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문고 프랜차이즈 있었어요. 예. 거의 다 이제 대표적인 다 오픈을 시키고 그래서 오픈을 한 겁니다. 뭐 또 혹시 저희가 질문 안 드린 것 중에 답변 준비해 놓으신 거 혹시 있나요? 저희가 취합했던 내용들 봤는데 거의 다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진짜 다 오늘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믿거나 말거나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네. 안정적인 부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요즘 문제가 뭐냐면 젊은 부자들이 많이 생긴 만큼 젊은 빚쟁이들도 많이 생겨요. 정재열 같은? 모르겠다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요행을 바라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행은 이상이 없거든요. 쉽게도 모은 만큼 쉽게 망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할 바에 이런 사업 구조를 한번 공부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경험이라도 네, 이걸 나 같으면 나는 비트코인 뭐 그 올라오고 떨어지는 거 보는 것보다 오늘 영상을 멤버십 가입해서 종독하는 게 나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잖아. 그건 맞는 말이네. 진짜로 난 진짜로 진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거기서 판단을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라고 다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편하면은 정신적으로라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대신 저희가 말한 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와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게 저희가 얼마를 받았길래 이런 광고 하냐 하는데 저희 평소 받는 광고 가격보다 실제로 불안지부터 조금 받았거든요. 진짜. 이걸 일단 다 떠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맨날 우리가 유쾌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떠나서 저의 어떤 삶이 담겨있는 제 사장으로서의 일상이 담겨있는 진짜 큰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하고 논리들 만들어가고 또 이런 사업 얘기를 들으러 다니고 뭐 이걸 하고 절대 뭐 헛돈을 믿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생출사에 한국 멤버업으로 올 생각하지 말아요. 아 그치 그치 그냥 즐기러 와서 보면 좋은 거고 네, 보면 우리가 만든 캔버스가 맛보고 싶으면 와라. 그치 그치 근데 기둥 현설 보러 올 생각은 하지 말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심지어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를 보고 하지는 절대 마시고 신중하게 네, 사업이나 뭐 창업 뭐 이런 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